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식 기초 강의 5회.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3회에 이어서 이평선 두 번째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식 기초 강의 많이 좀 보셨나요? 오늘 처음 보신 분이라면 주식 기초 강의 앞에 1회부터 4회까지 차근차근 지금 방송해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와 같이 지금 아직까지 몇회안 됐잖아요. 같이 해 나가시면 주식의 ABC 여러분들 차근차근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닥터 K와 함께하는 주식 기초 강의. 그러면 오늘 5회 시작하도록 하죠. 자, 저번에 이평선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자, 오늘은 이평선 중에 여러분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런 거 한번 들어보셨죠? 그 사전적인 의미부터 그럼 말씀드리죠. 골든 크로스라 하면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중장기 이동 평균선을 단기 이동 평균선이 돌파하는 걸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잘 모르겠죠. 자, 이렇게 딱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빨간 선이 5일선입니다. 여기 상단에 보면 나와 있죠. 기간은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천천히 보시면 되고요. 이 5일선이 이렇게 제일 밑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1선을 뚫고 올라왔다. 자, 이런 걸 골든 크로스라 그럽니다. 골든 크로스. 자, 뭐라고요? 자, 20일이 더긴 기간이잖아요. 근데 5일 이동 평균선이 더 짧은 기간의 이동 평균선입니다. 5일 이동 평균선이 밑에 있었는데 20일 이동 평균선을 뚫고 올라왔다. 자, 그러면 골든 크로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60일도 뚫었죠. 이것도 골든입니다. 자, 120일도 뚫었고요. 240일도 다 뚫었습니다. 이게 골든 크로스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얼핏 딱 보시기에 골든 크로스가 나니까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나니까 주가는 상승 방향으로 전환이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골든 크로스는 그렇고요. 그럼 데드 크로스는 뭐냐? 뭐 이름만 딱 들어봐도 별로 기분 안 좋게 안 생겼습니까? 데드 크로스. 예, 그렇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 채셨겠죠? 자, 단기 이동 평균선이 중장기 이동 평균선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이탈하는 것을 데드 크로스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장면들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요. 잠깐만요. 자, 눈치 채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자, 이렇게 골든 크로스 이후에, 이렇게 골든 크로스 이후에, 이건 조그만 골든 크로스지만, 조그만 골든 크로스지만, 요 옆에 보시면, 자, 이렇게 골든 크로스 이후에 상승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20일, 5일이 20일을 뚫고 내려왔죠? 또 5일이 60일을 뚫고 내려왔죠? 자,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20일이 또 60일을 뚫고 내려오고요. 20일이 또 120일도 뚫고 내려오고요. 이런 식으로 단기 이동 평균선이 중장기 이동 평균선들을 뚫고 내려오는 현상. 자, 그걸 데드 크로스라 합니다. 여러분, 골든 크로스는 뭐라고요? 자, 단기 이동 평균선이 중장기 이동 평균선들을 이렇게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양을 골든 크로스. 골든, 뭐돈 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는 말 그대로 앉아 죽으러 간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단기 이동 평균선이 중장기 이동 평균선들을 뚫고 내려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가는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보이시죠? 자, 뭐라고요? 자, 골든 크로스는 이렇게 돌파하고 나면 주가가 상승하고요. 자, 데드 크로스는 나고 나면 이렇게 주가는 하락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평선을 이용해서 이제 조금씩 제가 매매에 관한 것도 조금씩 이제 접목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 뭐 이론만 배우면 뭐 합니까? 그죠? 실제로 매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그러면 설명을 드리죠. 자, 여러분도 조금씩 팁을 이제 드릴 거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이평선을 배웠으니까 이평선하고 관련된 거를
적용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 평선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매수 타이밍 잡을 때는요, 하나만 외워두십시오. 제가 하나만 팁을 드릴게요. 이렇게 횡보나 하락 중에서는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고 정배열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주식 기초 강의 3회에 보시면 이평선 강의가 나와 있으니까 배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역배열일 때 사지 마시고요. 이렇게 정배열로 돌아선 초입에 요 부위입니다. 요 부위. 이렇게 정배열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정배열이 뭐라고요? 자, 5일, 20일, 60일, 120일, 240일 이런 식으로 자, 순차적으로 단기부터 중장기로 순차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게 정배열이라 그랬습니다. 요 앞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죠? 자, 이렇게 정배열 초입에 여러분들 20일을 돌파하는 시점,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들 매수를 하십시오. 자, 표시를 해드릴게요. 자, 어디냐면요. 자, 정배열 구간에서 20일을 돌파하는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자, 뭐라고요? 자, 이평선이 이렇게 정배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20일을 밑에 깔아놓고 돌파할 때 사시면 됩니다. 그럼 언제 팔아야 될까? 자, 그 20일을 뚫고 내려올 때까지만 들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20일 돌파할 때 사고 20일 깨질 때까지 들고 있으면 손해가 날까요? 수익이 날까요? 한번 볼까요? 천천히 그러면. 자, 130만원에 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30만원. 맞죠? 자, 그럼 갑니다. 천천히. 20일 아직 살아있습니다. 20일 깨질 때까지입니다. 들고 갑니다. 자, 그걸 홀딩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20일 깼습니다. 여기서. 자, 138만 7천 끝다리 떼고요. 자, 조금 더 미련부려가 그걸 좀 더 빠진 거 확인하고 팔았다. 진짜 138만원. 8만원 수익이 났습니다. 8만원 몇 프로입니까? 자, 130만원에 8만원이면 대략 한 5점 몇 프로? 6% 조금 안 되겠네요. 그죠? 자, 그렇게 수익이 났습니다. 자, 이거는 아주 간단한 하나의 매매 기법을 적용한 거거든요. 이평선을 이용해서 정배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 20일 받쳐놓고 돌파할 때 사서 20일 깨질 때 던져라. 좀 벌었습니다. 먹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 그리고 이평선을 이용해서 매매하는 꿀팁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죠. 바이바이.